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능수학의 존신감 없으신 정현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지 않고 탁자 앞에 딱 앉았습니다. 오늘은 월간 장영진을 소개하는 날입니다. 아, 이게 뭐냐고요? 작년 선배들한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이게 선생님이 잡지사 사장이 되었습니다. 매달 작년부터 매달 한 권씩 책을 내고 있어요. 올해 벌써 2년차가 됐는데 소문을 좀 들어서 그런지 벌써 2월호, 3월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주셔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소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하나하나 각각의 코너들이 어떠한 알찬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코너는 짜자잔, 장영진 수학 칼럼입니다. 이게 이름이 수학 칼럼인데 사실은 수학만 다루진 않아요. 요거는 3월에 썼던 주제인데 발견적 추론과 AI. 아, 이거 엄청 철학적이다. 그치? 밤새 원고 쓰고 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핵심은 기계들도 컴퓨터도 학습하는 시대인데 우리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?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. 우리가 수학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라면 그 어떤 것도 선생님 밤새 공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. 전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글이 쫙쫙 뽑히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 글에 또 감동받는 친구들이 또 있다는 소식에 무척 흥분됩니다. 자,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월간 장현진의 모든 회차에 열심히 칼럼을 써서 학습의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애정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 코너입니다. 자, 첫 번째 코너였습니다. 자, 두 번째 코너는 러셀 상담소입니다. 아, 왜 이름이 러셀이냐고요? 월간 장영진이 원래 러셀 학생들과 먼저 소통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건데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코너예요. 선생님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. 경험도 많고 수험생활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결국 성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노하우를 그대로 생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을 텐데 이 러셀 상담소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금 앞서 살았던 선배의 아주 훌륭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항상 열려있는 러셀 상담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짜자잔. 자, 세 번째 코너입니다. 세 번째 코너는 장영진 미슐랭 가이드예요. 미슐랭 가이드라는 표현에서 느낌이 오죠. 엄선된 아주 정성이 들어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매달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갈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시기시기마다 혼자서는 깨닫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걸 선생님이 매달 15문항씩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. 2월에는 이 삼각함수를 출제했고 3월에는 수열을 출제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이게 다각도로 들어왔어요. 와,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군요. 근데 그거 이미 작년에 수능과 평가원에서 다 방향성 보여준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감하지 못했을 뿐 그런 걸 긁어주는 코너입니다. 미슐랭 가이드는 시간을 딱 재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. 40분에서 50분 정도 딱 재고 풀고 채점까지 한 뒤에 해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보고서 스스로 점검하다가 보면 그 자체가 공부가 될 거고 매달 채점 결과를 다시 다음 후에 피드백을 해줍니다. 선생님은 그걸 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채점 결과를 보고서 커리큘럼에 또 반영해요. 다음 후에 또 어떤 주제로 낼 것인가를 아주 생동감 있게 매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코너입니다. 애용하실 거죠? 풀어보시고 요것과 관련된 질문들은 우리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성심성의 또 답변을 해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쑥쑥쑥 키워나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, 그런 찬스를 제공하는 코너라는 점 잊지 마세요. 자, 네 번째 코너입니다. 네 번째 코너는 입시 칼럼. 이 입시 칼럼은 러셀의 각 지점에 정말 최고의 입시 분석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원고를 주시는데 작년에도 이 칼럼, 입시 칼럼에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올해는 특히 선택 과목 체제로 변화하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입시 제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입시 칼럼에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해입니다. 이 코너도 잘 살펴보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원고를 주신
각지점 우리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챙겨서 읽으셔야 되는 필수 코너입니다. 필수 코너 입시 칼럼. 자, 마지막 코너입니다.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열린 코너이기도 해요. 작년에 수강생들이 소중한 글을 써준 인터뷰 코너인데 어찌나 이렇게 다 제각각 자신만의 진실이 딱 들어가 있는지 또 내용을 보면 또 다 달라. 나는 분명히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결국에 자신의 성공을 엮어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.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나도 저런데 딱 올라갈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, 그것의 보람을 싣고자 하는 코너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코너를 다 소개해드렸어요. 올해 월간 장영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약속한 대로 모든 회차 매월 여러분들의 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, 여러 가지 코너들이 각각 다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들의 입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연구실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믿고 공부하시다가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힐링을 좀 하고 싶을 때 월간 장영진을 찾아주시고 자, 올 한 해 월간 장영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 안녕!